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데일리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없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완산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관내 사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했고, 이게 그 투표함이 두 개였는데, 관내 사전 투표함이. 근데 선거인 수가 4,674. 사전 투표니까 투표 용지 교부 수도 동일합니다. 4,674장. 그런데 투표 수가 4,684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장이 더 많이 나온 거죠. 이거 여기 보면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는 것은 2 빼기 3 하니까 이제 4가 되는데 자, 2에서 2 빼기 3을 이렇게 하니까 4,674 빼기 4,684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표의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안부에서 이제 이게 지금 제 12반 계안부인데요. 12반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계안부,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리고 심사집계부, 그리고 개표 상황표 확인서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계안부 12반에서 162장이 민생당, 그 다음에 190표가 나온 것이 이제 미래한국당,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옮겨주는 거죠. 계안부에서 심사집계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또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죠. 쭉 합니다. 뭐 여기 3번부, 기호 3번부터 해가지고 37번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안부 이제 심사집계부 해가지고 딱딱 맞죠. 근데 여기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보니까 유효 투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4599 그리고 심사집계부에서 4600 나왔죠. 그러니까 한 표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개수차고 해가지고 조미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투표수가 84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투표지 총수가 이제 4683에서 계안부에서는, 그런데 심사집계부에서 4684장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심사착오라고 이렇게 배석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 확인자 성명 김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동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개표 상황표 확인석을 이걸 한번더 봅니다. 해 가지고 그다음 가는 것이 위원 검열석으로 가서 위원들이 총 7명이 있는데 다그 도장을 찍었죠.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 여기까지 부위원장까지 선거위원입니다. 위원석에서 찍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사무국장도 한번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위원장한테로 가서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공표를 확인하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적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월 16일, 4월 16일 새벽 3시 41분에 공표한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상이 있는 것은 투표 용지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수가 10장이나 더 많이 나온 거죠. 이거를 그대로 그냥 공표하면은 이건 그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3시 41분에 이렇게 공표가 됐는데, 이때면은 아마 이 현장에는 그
창관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뭐 정당의 창관인, 그다음에 기자들, 그리고 뭐 여러 또 누가 있을까요? 정당 관계자들이 관람석에서 또 보고 있죠. 그다음에 게시판에 창관인들 뭐 아마 눈이 빠지게 이것을 게시하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이 공표하고 나서 게시를 하게 돼 있죠. 게시를 했는데 이것이 원인 규명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여기 이날 2020년 4월 16일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3시 41분에 이것을 처음에 알게 됐죠. 자, 이게 여기 공표를 이렇게 했음에도, 그리고 중간에 이 공표하기 직전에 뭐 개안부부터 해가지고 쭉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봤습니다.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전주시 완산구 직원들은 이거 이런 것을 사실을 보고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 규명을 안 하고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여기는 당연히 각 당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그 이때 이제 당은 한번 볼게요. 미래한국당, 그죠? 미래한국당.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빠지고 이렇게 그 위성 정당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때는. 그러나 그 위원 검열석에 있는 위원은 그 뭡니까? 미래통합당. 그죠? 그리고 위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그 열표가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개표록에도 이런 열표가 많았다는 사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갔다. 여기 그 김판석 그 선거국장이 그 2020년 5월 28일 날 시연회 때 얘기한 게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양 옆에 있는 그 선거 1과장, 선거 2과장은 우리 국민들을 속였죠. 아마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열어보면 되죠. 그거. 그것 때문에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우리가 또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여러 쉽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가 그 이 신문 기사는 5월 4일 날 제가 쓴 기사인데요. 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선거 담당관하고 선거 주무관하고 두 분과 그리고 저와 두 분 저희 측에서 두 명 더 해가지고 총 다섯 명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 때 분명하게 그 이종계 선거 담당관 그리고 직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당시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규정에 따라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면서 확인한 최종 결과인 10매가 많은 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고 확정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전주시 이 당시 2020년 5월 4일 이때
제게 말한 그 선거 담당관과 선거 주무관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열매가 많이 나온 것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을 하려고 했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열장이 많았다. QR코드가 찍힌 거죠. 이게 관내 사전 투표니까요. QR코드가 찍힌 겁니다. 자, 그런 채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사실. 났고, 선거국장은 이제 그 뒤에 5월 28일 날 얘기가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준희 투표지가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런 투표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QR코드가 이렇게 사전투표용지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배준희 투표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안부. 여기 원래 그 개표장에 가면은 접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함 접수부, 그다음에 투표함을 이제 계함부, 계함하죠. 계함부. 그리고 후보자별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투표지 심사 집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 그 개표 사항표 확인석이라고 그 위원 검열석 전에 또 이제 보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 검열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기 위원장은 그 단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상 위에는 사무국장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사무국장이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확인하고, 그것을 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또 단계가 또 있습니다. 보고 및그 이제 보고서 기록 보고서이라 하는데 그쪽으로 또 가게 되어 가지고 컴퓨터 단말기로 또 확인하는 게또 있고요. 그 다음에 팩스를 또 이용해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팩스 송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복사기로 쪽으로 가서 원본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본은 개표장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선거와 관련된 아니면 뭐이 거기에 계신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거나 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데도 그리고 위원 중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있고 국민의힘 위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장이 더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문제없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5월 이날 아무런 문제 언론사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런 문제 없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게 언론사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10장이 더 많이 나와서 전주시 완산구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전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 기자들이 취재하기 시작했죠. 그다음 전주시 완산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일단락 돼 버립니다. YTN에서 이제 아마 그 취재를 한 걸로 그냥 끝이 난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안동대리가 또 직접 이그 투표 비례대표 개표 사항표를 입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했죠. 그 당시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유튜브에도 이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상한 게 나왔. 그리고 이것이 유튜브를 안동대회를 통해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실제 증거다, 그죠? 투표용지 교부서보다 투표수가 10장이 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또 위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도 있었고 창관인도 있었고 언론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위원장 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이게 어찌 됐건 이 개표 사무표가 노출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건 제가 체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 놨죠. 10장 많은 것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원인 규명 못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지금 사실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개표 때 개표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주 이것으로 여기도 적었습니다만은 스모킹 건이 다 사전선거 부정 의혹 밝히는 스모킹 건이다. 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경찰서에서도 이거를 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삼천삼동에는 열매가 더 많이 나왔고, 서신구 투표구, 당일 투표, 이건 당일 투표용지인데요. 여기는 10장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완산경찰서에서는 고소가 들어갔는데, 고발이 들어갔는데, 예, 전체 득표수가 동일함으로, 일치함으로, 문제가 없다. 무혐의 결정을 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고발했던 분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전주지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것을 지금 잡고만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요. 그래서, 자,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 비례대표 개표 사항표가 바로 사전투표, 사전선거 부정 의혹 밝히는 스모킹 건이다. 네, 아쉽게도 처음부터 이것을 가지고 싸웠다라면 더 빨리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이라도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 결집해서 이 사전선거의 부정 의혹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 얼마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서보다 많을 때는 어떠한 그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이런 매뉴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속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전에 사시는 구 목사님 한 분의 목사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자, 그럼 요 보면은 사전 확인해 가지고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접수 시 투표록의 투표자 수 교부 매수 잔여 매수 기재 사항 확인 여부 및그 결과를 재확인한다. 1단계. 그다음에 1단계로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 묶음 등을 재점검하여 매수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2단계가 확인 결과 매수 차이 발생 시 다른 투표구 투표지 혼입 여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잔여 투표 봉지, 봉투를 개봉하여 잔여 매수와 투표록의 잔여 매수를 대조, 선거인명부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자 수와 투표록의 투표자 수를 대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밑에는 적을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이게 물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한 겁니다. 여기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거인의 투표지 투입 여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선거 관리의 신뢰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개표 정확성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입으로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관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장이 더 많이 나왔는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개표장에서는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이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장이 많이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나 뭐 여기 많은 그 정당이 있는데요. 얘기를 안 해요. 이상이 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그냥 그 이렇게 원인 규명도 안 되고 그냥 열매 많은 걸로 이제 하면은 뭐하러 개표합니까? 그죠? 그래서 전주시 완산구 이 삼천산동의 문제 그리고 10장이 늘어났고 많아졌고 그 다음에 서신구 투표구는 당일 투표용지로서 10장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용지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산동 이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이거는 위원장이 판사죠. 판사가 그리고 위원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법률적으로. 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중앙선관위는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당장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부정선거, 선거정의 바로 잡아 자유대한민국 수호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